안녕하세요. 골닷컴 장혜연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토트넘 맨시티 경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라인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토트넘의 새로 이적우 베르바인이 오늘 선발로 나왔어요. 생각보다 일찍 영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일찍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팀 전술 훈련에도 최대한 빨리 참석하고 빠른 적응 중인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모우라라 손흥민이랑 알리랑 베르바인이 공격 라인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 트레이닝 몸 풀고 있는데 몸놀림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런던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손흥민이 너무 조용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수비 가담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골 넣을 수 있을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 맨시티 상대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지 기자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흥민과 베르바인 위주로 경기를 보면 굉장히 기대감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의 지금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득점포가 터진 상황이고 이번에 하면서 연속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경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빅경기 기대가 크다라는 거를 오늘 제가 사실 미디어 실에 가기 전에 이미 많은 기자들이 벌써부터 일찍 와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만큼 현지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이고요. 오늘 베르바인이 토트넘에서 첫 데뷔전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토트넘이 남은 시즌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오늘 경기 기대해주세요. 그렇지. 베르바인 슛! 골! 이거 아니야. 세븐 베르바인 골! 1등! 와! 자, 저기 그러면 저기 뭐야? 기감 누구야? 손흥민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 토트넘 대 맨시티 맞대결 베르바인 선수의 데뷔전 대위골과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추가골로 2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데뷔전에 나섰던 베르바인 선수가 기록적인 데뷔골도 그렇죠. 기록을 했고 그리고 손흥민은 3경기 연속골로 정말 컨디션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또 오늘 라인업에 베르바인 선수가 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게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네, 일단 주중에 팀에 합류를 해서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이틀 많아봤자 한 3일 정도밖에 못 했을 텐데 토트넘 자체가 지금 대수가 좀 그렇죠. 얕으니까 선발로 기용을 하는 그런 초광수를 뒀는데 성공적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시작 전에 또 저희 그 골닷컴의 장혜연 기자가 현지에서 찍은 영상인데 손흥민 선수의 몸놀림이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 뛰고 있는데 오늘? 네, 그렇죠. 저기 있죠. 네, 돌아가고 지금 뛰고 있네요. 또 몸놀림이 가벼웠던 손흥민 선수였는데 전반 초반에는 조금 페널티 찌는 선수나 뭐 이렇게 좀 막힘이 있었긴 했어요. 맨시티 수비진에 조금 걸리면서 약간 몸이 좀 안 풀리는 게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난 두 경기 연속 골을 집어넣으면서 자신감은 좀 올라와 있던 상태였고 틈을 타서 그렇죠. 예, 슈팅 타이밍이 딱 났을 때 또 제대로 또 슈팅을 뭐 구사하면서 득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에는 골 대신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먼저 리고 로리스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오리에가 페널티킥을 또 내줬는데 리고 로리스가 부상에 복귀하면서 페널티킥을 멋지게 선방을 했고 그 다음 장면이 좀 문제였죠? 또 여기서도 스털링 선수와 리고 로리스가 이제
PK 실축 이후의 장면에서 또 이렇게 경합 장면이 생겼었어요. 골키퍼 선방 이후에 볼이 이제 나간 걸 보고 스털링이 또 달려들었는데 그게 이제 유거 유리스가 뭐 스털링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그런 문제에서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다 안 취했다 하면서 저렇게 갑자기 불꽃튀는 싸움. 아, 또 이렇게 치열했던 또 양 팀이 또 지난 시즌에도 또 많은 또 히스토리가 있고 챔스에서 만나면 또 좀 불꽃이 튀었기 때문에 이 오늘도 역시나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는데 여기서의 경고가 경기의 남은 시간에 복선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 이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알더베이럴드랑 그다음에 맨시티의 진첸코가 경고를 하나씩 받았는데 그것도 후반에 이제 연결이 되죠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후반전 15분, 그러니까 60분에 진첸코 선수가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저때 또 웃긴 것도 맨시티가 코너킥 찬스에서 코너킥을 실축을 해, 잘못 차. 짧게 하게 하는데. 토트넘 선수가 받은다. 해리 윙스가 바로 받고. 그걸 이제 단독 돌파를 게어 윙크스가 뭐 중원까지, 저기 뭐야, 중앙선까지 끌고 오는데, 워낙에 이제 스피디가 붙어버리니까, 이제 맨시티 선수들은 다 뚫렸고, 뭐 거의 이제 뭐 끝에서 두 번째 정도 있었던 진첸코가, 하필이면 진첸코가 거기 있어. 그렇죠. 어깨로 일단 어깨싸움을 했는데, 그게 이제 파울로 연결이 되면서 경고를 받았고, 그 전반에 그 싸움을 할 때 받았던 경고에 이어서 경고 누적이 되면서 퇴장을 당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적인 우위를 가져갔던 토트넘인데, 그 수적인 우위를 바로 골로 연결시켰던 데르바이 선수였습니다. 예, 일단 모라의 패스가 기가 막혔고, 그 패스를 가슴으로 받고, 바로 땅에 떨어지기 전에도 그냥 논스톱 발리슛을 이어가는 그 골키퍼와 그 골대 사이에 딱 뭔가 또 거기 하나 딱 나왔는데 플레난주니 옆을 살짝 스쳐가면서 또 골대를 또 골망을 갈랐던 데뷔골이었네요. 또 그 전까지 조금 부진했고 좀 적응을 못하고 있었던 베르바이 선수였는데 그 한순간에 골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네, 전반전에는 일단 활동량은 좋았는데 뭐 일단 프리미어리그의 첫 경기고 그쵸. 또 네덜란드 리그랑은 또 뭐 수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 템포 그 다음에 뭐 압박 이런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적응하는 데 좀 애를 먹긴 했는데 후반 들어서 어쨌든 수적 우위를 갖자마자 그런 찬스가 났을 때 바로 결정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이어서 71분에 또 추가 골을 바로 기록했어요. 네, 은둔벨레의 약간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패스, 뭐 템포에 딱 맞아떨어지는 패스가 좋았고 그 순간 이제 턴을 하자마자 또 공간이 좀 생겼어요. 그때 뭐 라멜라가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를 좀 끌고 갔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겠고요. 어쨌든 고 이제 참수가 났을 때 손흥민이 또 뭐 그렇게 체력적으로는 좀 부담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걸 감당을 살아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오른발로 이제 찬주시 살짝 맞고 굴절이 살짝 되면서 어쨌든 또 운이 좋게 이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해서 좀 반응들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도 뭐 골을 넣긴 했지만 일단 데뷔전 데뷔골을 넣었던 베르바인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세 경기 연속으로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클린시트 했던 거. 맨시티를 꺾었다는 거, 모두가 잘했다, 요리스 선방, 막 이런 것들이 칭찬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자 보면 일단 첫 번째 아마라라는 분이 썬라이드 뭐 워더 퍼펙트 데이 좀 뭐 한국 분들을 안 좋아하시. 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만 보면은 뭐 이게 한국 팬인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뭐 베스트 투데이였다. 오늘 뭐 토트넘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좋았다. 손흥민 세 경기 연속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클린시트 했던 거. 클리시탄 거에 대한 또 강조. 어쨌든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도 올 시즌에 이제 실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게 정말 이제 화두가 됐고요. 진짜 스매스 저 체인지 마이 라이프. 왜 그러지? 이 정도로 이 정도였나? 네. 어쨌든 토트넘 팬들은 이제 We are the champion. 강한 스포츠. 네, 굉장히 또 해피한. 또 오늘 승리가 사실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정말 빅게임이고. 이런 게 있었네요. 리버풀 팬인데, thanks Spurs. From 리버풀 팬. 네,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오늘 정말 이 경기를 또 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축구적인 면에서도 재밌었고, 많은 히스토리를 담고 있지만, 또 리버풀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승리를 해줘야
우승에서 가깝기 때문에. 네. 맨시티, 토트넘 두 팀 다 승점 3점이 필요했었었는데 결국 토트넘이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어느덧 리그 5위까지 5위까지 오르게 되는 토트넘이고 일단 첼시랑도 한 4점 차인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챔스를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로 리버풀은 조금 더 우승에 더 근접해졌고요. 네, 이렇게 토트넘 대 맨시티 오늘 많은 스토리 담고 있었는데 정말 재미난 경기였습니다. 네, 일단 뭐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세 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다는 게 가장 또 기분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맨시티 킬러. 아 그렇죠. 네. 토트넘을 좋아하는 모든 팬들은 어쨌든 순위를 많이 끌어올려서 5위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 이어서 네 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다가 다시 또 2연승으로 가는. 그런 또 큰 대열을 나갔다는 거에 큰 의미를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클린시트였다는 거죠. 아, 또 네. 올 시즌에 클린시트가 많이 없었던 토트넘인데 강호 맨시티를 상대로 7점을 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또 유효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과 함께 토트넘이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후토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